오늘 좀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현우 모브의 모스트 인베스트 과장과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현우 과장님의 세경 하이테크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 3.56% 기록을 하고 있네요.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관심주인 세경 하이테크 전략을 재점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모바일 후면 케이스에 사용되는 데코필름과 폴더블 전면부에 사용되는 특수보호필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중화권 업체들이 있고요. 탄탄한 거래처들이 주요 납품처로 있어서 탄탄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전략을 안내드린 뒤에 일부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재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IT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아직 강세 흐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가격 부근에서 지금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관점으로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고, 폴더블 시장이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올해는 1,6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폴더블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다음 폴더블 휴대폰들의 출시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 본격적인 시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로 지금 저렴한 가격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도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만 1천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하채기 대표님의 지난 종목 코리아나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으로 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점검해 주시죠. 네, 뭐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뭐 점점 확진자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은 정부 측에서 또 새로운 정부 측에서도 좀 이 백신 부분에 있어서 접종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좀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에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는 뭐 3,500원 잡고 대응을 좀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점검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그럼 바로 오늘장 공략주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현우 과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금일 안내드릴 종목은 코스닥 대장주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의 의약품에 대해 글로벌 영업 및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의약품을 선구매해서 글로벌 법인으로 수출을 하고 각 글로벌 국가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종사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확한 투자 포인트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종사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던 악재 요인으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 내에서 그 감리위원회가 종사의 내부 거래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재고 손실 반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의성을 지적을 좀 했는데요. 상장을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등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좀 의혹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내부 거래로 인한 분식회계는 없었고 상장을 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고 손실 누락에 대한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좀 확정을 내렸는데요. 그로 인해 재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처분만 받으면서 악재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다시금 매수세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21년도에는 동사의 실적이 일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지속해서 갱신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마, 램시마나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산마의 수익성이 저하되었음에 따른 실적 반영이었고 그 외 코로나 치료제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의 부진도 실적 부진에 한몫 동참했습니다. 결국엔 전반적으로 21년도는 단가 압박이 심하면서도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동사가 어려운 시장을 버텨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올해 22년도부터는 다시금 수익성과 수요가 일부 살아나면서 영업이익의 40%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전체적으로 악재가 하나 소멸되었고 펀더멘탈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에 온 상황입니다. 차트상 주가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기에 수익성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번 주 발생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블록딜이 나왔잖아요. 1,700억 수준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지금 주가 보전을 며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난 부분은 결국 매수의 기회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오늘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집중들 해보시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현재가이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5만 9천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악재 소멸 쪽에 좀 집중해 주셨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하채기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안전 보조 장치인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좀 개발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벤츠 등 글로벌 우수 기업들과의 좀 주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판매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진 쪽에서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로봇을 가득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좀 추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기업들 중에 특히 이제 큰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좀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 해가지고 농업적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안기라든가 콤바인, 뭐 트랙터 등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으로서 운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유행이죠. 도심 항공인데 처음에는 사람이 운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인건비가 이제 비싸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도심 항공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이겠고 지금 현재가에 보면은 가격이 한 3,800원 정도 좀 뛰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낮은 가격에 3,700원에 매수 라인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4,250원, 손절은 3,615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